제 그런 생각이 나요. 참 우리 아빠가 다행이다. 누구랑 오신 거예요? 우리 큰형이 모르게 흥이 나세요. 누구랑 오셨어요? 사모님 밑에 계세요. 사모님이랑 왔으면 이렇게 신나실 리가 없는데. 어? 우리 이쁜이 재수씨 됐네. 우리 재수씨, 우리 희창이도 알아요? 우리 카카오톡 하는 거 얘 알아요? 그래서 비비, 우리 희창이랑 헤어지면 나랑 사귀기로 한 거 얘기했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희창이 주기에 우리 재수씨가 더 많거든요. 아니, 우리 재수씨, 아니, 집도 잘 살고, 얼굴도 있고, 아니, 왜 공부도 잘하고, 아니, 가진 걸 다 갖췄는데, 아니, 남자를 왜 이런 쓰레기를. 장난인 거 아니죠? 되게 잘 어울려, 되게. 아, 정말 부셔버리고 싶어. 야, 맞다, 희장아, 너 지난주에 저 주말에 와서 번호 따던 여자 아까 같은데. 진짜 어떻게든 헤어지겠지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출발. 야, 내가 이 빨간색 아가씨, 아니, 왼쪽 다리 무슨 글씨야? 캔디인가, 캔디? 그 왼쪽에 누구예요? 노란색 캐나리처럼 유명하지? 친구야? 아, 이쪽이 없냐? 아, 언니도 괜찮게 입고 계셨겠네. 근데 그, 아니, 그 비추는 그 브라우스 안에 그 영혼 크게 막힌 그 나신 좀 아니지. 아, 여기 언니가 이천분이 아닌가 봐요, 그죠? 이천생 아니지. 어디서 왔어? 부천? 아, 그래서 우리구나. 요즘 좋아하게 인천에서 그 양말 그렇게 내미시는 사진찍이. 아우, 이 세상에. 요즘 하나시대 바지가 점점 짧아지. 야, 이게 바지냐, 바스지. 아우, 나 도중에 누구 보시지? 아니, 생각나게 둘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희창이 여기 재수씨랑 헤어지기 전까지 나를 사귈래요?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거든? 아니, 뭐 여자끼리 잡아줘. 아니, 나 근데 얼굴도 되게, 아니, 그냥 여자여자하게 여성스럽게 생겼는데 다리 무시 있으니까 좀 무섭다. 아니, 둘 다 좋아. 나도 심각 없어요, 둘 다. 아니, 왜 무섭다. 나이들도 어리고, 언니도 몇 살이야? 26. 아니, 나이들도 어리고,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왜 남자가 없어? 아니, 둘은 서로는 달지 않을까? 왜 남자가 없을까? 왜 무섭다? 아, 담배를 많이 펴? 아니, 왜? 그 옆에 동생 콧물 닦지만 들어오니까. 야, 내가 이쁘니까 봐줄게. 내가 마이크에 이쁘다 그러면 진짜 가문의 영광이잖아, 이게. 아이고, 옆에 형님, 우리 철철! 남자는 허리! 우리 철철 형님! 얼굴 색깔이 우동이 색깔이랑 깔맞춤이 되셨어. 나 우리 빨간지 형님도 멋있으시고, 와, 옆에 민소매 형님. 아니, 저 반팔 많이 입으셨나? 저 어깨 위부터 많이 타셨네요, 형님. 그 팔에 라인 생기셨어요. 여기, 아니, 어떻게 거기 하얀색 끼가 있으세요? 아니, 누구랑 오셨어요? 우리 머리 짧은 언니가 혼자 오셨어요? 아, 밑에 가족들 있으신 거예요? 네, 아, 친구분들끼리, 아는 분들끼리? 아, 그래요? 되게 멋있으신 거 알죠? 아, 우리 형님. 야, 나 아저씨가 겨드랑이 이렇게 깔끔한 거 처음 봐요. 아, 옆에 빨간색 형님 괜찮으세요? 아, 큰 형님, 나 진짜 너무 궁금하게 했는데, 옛날부터 아저씨들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아니, 도대체 왜 아저씨들은 다들 이렇게 등산바지를 입어요? 아니, 저 진짜 해외여행 가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대요. 등산복에 등산가방 메고 지나가면 쫓아가면 무조건 200% 한국인이래. 아이고, 이 세상에. 아이고, 나의 고딩들이 그저 옷들을. 아이고, 요런 양아치들을 요것을 그냥. 어? 야, 곱비리들. 누가 이렇게 옷을 아가씨들처럼 입으래. 어? 아우, 나 이 이쁜이들. 야, 여기 빨간색부터 어디까지야? 까만색까지 이랑이야? 어? 여기 몇 명 일행이야? 빨간 팀부터 빨간 팀에 하얀 바지 너 어디까지 일행이야? 너네 일행 요렇게 세 명이야? 저 하얀 바지에 깜짝색 블라우스 얘까지야? 여기 네 명이야? 야, 유독 우리 깜짝색이 딱 봐도 대장이네, 그지? 아이, 얼굴도 크고. 아이, 나 요것도 얼굴에 화장할 거 봐, 이거. 야, 근데 빨간 팀에 하얀 바지 얘 옆에 얘는 옷이 뭐 비둘기냐? 얘는. 야, 오늘 컨셉이 비둘기야? 구구구구구구구구. 아우이, 아우, 나 무슨 마시만 입고 와. 야, 근데 요즘 애들 머리도 다들 기니까, 와, 진짜 아가씨들 같아. 야, 저기 담요 묶고 내 너 이쁘게 생겼다. 야, 나 담요, 너 1등.
하여튼 1등이라니까 바로 저희 콧구멍 벌어버리구나. 바로 옆에도 비둘기 2등, 3등, 4등 얘기 안 할게 싸우니까. 우리 까만색 4등. 안 돼, 다 이뻐. 아, 나 이 보라색. 아, 제발 월미도 올 때 아디다스 좀 입지 마. 좀 이것들이 에버랜드 갈 때 기쁘냐고만 보세요. 어, 월미도가 만나네. 야, 근데 너네 4명은 몇 학년이야? 우리 빨간 팀부터 까만색까지. 어, 여기 4명, 너네 몇 학년이야? 어? 중학교. 중이 15이야? 야, 진짜 얼굴 대쳤다, 야. 와, 15이네, 얘네 4명이. 아니, 니들 혹시 뭐 담배 피니? 아니, 얼굴이 이쁘긴 한데 애들이 뭐 이렇게 늙은 거예요? 야, 15이면 니네 몇 년생이야? 나 계산 하나 너무 어려워서. 몇 년생이야? 2005년생이야? 저 얼굴이 95년생이야, 지금. 야, 2005년생이 지금 옷을 이렇게 입는다고? 와, 나 요즘 애들 대단하네. 아니, 저기 여기 노란색 크롭 입고 나가시고 똘이 좀 내리시려고 배꼽이 자꾸 미끄하거든요. 아, 이렇게 적극적인 건 좀 그래 오빠다. 야, 나 이 어깨에 뽕 달린 노들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니, 나 요런 옷이 유행인가? 여기도 비둘기 있네. 야, 저기 중학교 2학년 너 비둘기 너 이쁘지? 여기 언니 보이지? 인사해, 여기도 비둘기야. 아, 태사라 또 봤네. 아, 아니, 어떻게 잘하는 걸. 아, 나 여기는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 주인공 중에 짧은 반바지에 깜짝이야, 반바지부터. 어디까지? 여기 두 명. 여기 몇 살이야? 아, 여기 21살이야. 아, 둘 다 힘드시겠다.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학생이야, 직장인이야. 아, 학생이야, 직장인이야. 아, 진짜. 동료들 친구들. 아, 둘이 온 거야? 둘이? 아, 이럴 때 저 남자들이 있으면 내가 부킹을 해주지. 와, 나 여기 여자만 몇 명? 둘, 넷, 여섯, 여덟. 야, 무슨 월미도 소녀시대냐? 어? 야, 너 이 가운데 보라색에 보라 꺼내가지고 우리 진짜 아이돌인데. 아니, 얼굴이 아이 둘이신데 지금. 야, 그래, 혼자 놓지 마요. 떨어질 것 같으면 옆에 친구 한쪽 바퀴를 딱 잡은 다음에 가리비를 찢어버려. 그죠? 어? 우리 머리는 아이돌, 얼굴은 아이돌 어딘가요? 어딘가요? 저 이거 알아요. 저 남자라고 여기 형님들 두 분 계신데, 형님들 받으세요. 택배 갑니다. 형님들 선물이에요. 형님들 받으세요. 형님들. 아이, 얘 받고 회춘하세요. 저기 머리 짧은 저기 민소매 형님도 결혼하실 분이에요. 아, 여기 아직 총각이에요. 야, 너 다시 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다시 와. 총각이시래. 이리 와. 그대로 직진. 그대로 직진. 미끄루. 미끄루. 형님,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브레이크를 잡겠다면 제가 지금부터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다. 야, 내가 미리 얘기하네. 내가 한번 태어나서 이 일 말고도 다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 이리와, 이리와.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우리 보라색, 보라색. 어? 아니, 저기 옆에 커플 가면 안 되지. 여기 들어. 정신 차려. 야, 빨리 가. 위에 커플 너 때문에 헤어지겠어, 지금. 가라고, 그거. 좀 가라고, 그거. 야, 옆에 지금 둘이서 야동 찍는다고 지금. 아니, 옷들은 어디 둘 다 시커멓게 입고 와서 어디 둘이 손잡고 생각 찍는 것 같단 말이야. 야, 빨리 와. 야, 옆에 니들도 와. 어, 이리 와. 바닥 익선이야. 이리 와. 바지 그만 땡기고 빨리 와. 어, 형이 받으세요. 선물이에요. 형이들 어디 도망가. 아니, 옷은 어디다. 깜짝 놀랐는데 까봐서 어디 있어. 어디 인상공을 입고 온줄 알고. 빨리 가라고 그러죠. 아니, 본인 여자친구 들고 와야죠. 여기 좀 와. 아, 들고 와, 빨리. 네, 내가 봐요. 빨리 안 될 거면 저기 형님한테 저 워크버스 원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내가 지금 불쌍하다, 이쁜데. 아, 불쌍해 죽겠다. 아, 나 이 보라색 이 아가씨 때문에 정면할 뻔했네. 어, 너 거기 딱 있어. 너 딱 기다려. 내가 되게 집착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냐.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굴려버릴 거야. 어이구, 묶어줘야지. 아, 그렇지. 너 빨리 본인 자리로 와요. 야, 이 아가씨 또래도 되게 잘 버티네. 아, 이대로 놀고 있는 거야! 그렇지. 했어, 했어. 야, 이 무지하게 잘 버티네. 최근에. 어, 거기 말고는 아가씨들 웃을 줄 알아? 어차피 니들이 안 가겠다면, 일단 아쉬운 대로, 아니, 안 되지. 얘들은 학생들인데.
얘네 보내주면 우리 형님 최신이 형 액세서리 전자발찌 찾으니 얘네 여기 난대지. 죄송해요 우리 형님. 우리 머리 짧은 형님 내가 진짜 부킹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말겠지만 저희 자들이 너무 잘 버텨서 맞는 여자라고 여기 두 명이 있긴 한데 얘네 둘은 내가 침 받아가서 내가 여보 아우 이 세상에 바지가 똥에 껴도 섹시하나 아우 이 세상에. 자 지금 더 드라마 속의 비련의 여주인공 띠리리리 남자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세상 띠리리리. 야 안돼 나랑 사귄 지 지금 5분 30초 됐는데 벌써 옆에 형님들한테 가려고 바람 필러 죽어가지고 그냥. 자, 딱 20초만 쉬었다 마무리합니다. 그치? 야, 너 전에 논 적 있냐, 문신아? 어, 문신아, 다시. 전에 논 적 있어, 여기? 너 처음 봐? 처음 봐? 왜 이렇게 낯이 있지? 근데 왜 나랑 그 오빠를 배워도 되게 힘들다. 근데 이상형이 놀이기구 타면서 막 물뜯는 여자인데. 아, 저 막 물뜯는 거야. 아, 맞아. 인중이 축축해. 아주 아, 난 역시 부상미는 힙합이지. 저 진짜 고민 중이에요. 쇼미더머니 다음 시즌 나갈까 지금. 야, 우리 재수 씨가 몇 살이지? 몇 살이지? 25. 얘 만난 지 좀 되지 않았냐? 얘 질릴 때 됐어. 아, 얘 질려, 얘. 야, 둘이 타는 게 처음이구나. 이렇게 둘이. 아, 너무 차가워. 죄송한 것 같아. 우리 희창이 진짜 괜찮네. 내가 동생이라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얘 거의 10년 알았거든. 내가 2년 때부터. 얘 진짜 괜찮네. 근데 성격도 완전 남자답고. 알죠? 내가 아는 남자 중에 유일하게 여자를 주먹으로 쳐. 얘 전 여친 헤어질 때 머리 끄기 잡았잖아요. 알죠? 농담이야. 얘 좋은 애예요. 얘 전과 사범인 거 알죠? 얘네. 야 설마 동생 여자친구 내 형이 그 정도로 쓰레기 나면 나에게 우리 문신이 있어. 아니 문신. 아 근데 언니랑 동생이랑 너무 틀리다. 언니는 되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언니 되게 착하게 생겼네. 동생은 밤에 비게 생겼네. 아주 머리 흥이구나. 나 뭐 이 책인데. 아이고 여자들이 둘이 동생하는데 풀메이커 그래. 아 우리 비장이 조금 무식이구나 자리가 없어서.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 정리하러 가죠. 자, 저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고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라 역시 많이 어지러우신 분들은 고개를 그대로 위로 쭉 들어서 까만 하늘을 보세요. 어, 더 어지럽지 그치? 바보들. 야, 재수 씨 잘 타는데? 왜 요즘 거기 안 탄다? 이렇게 잘 타는데? 자 마지막 라스트. 어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 끝내야겠다. 자 준비하시고 마지막 쏘세요. 이게 보시기롭게 아이 긴장들 해야죠. 상민 오빠가 왔는데 이 아저씨들이 왜 아이랜드 문상민인데 내가. 자 이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쪽 다 그냥 세게 빵빵 한 번씩만 튀겨드리고 저기 할게요. 아 여기 총각이 있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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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아이고 나 여기 아니 왜 우리 귀여운 누님이 두 분 아이고 아이고 이 세상에. 아이 머리도 되게 이쁘게 따졌어. 아 어머님이신가? 엄마야 노란색? 엄마 맞아? 너 근데 왜 엄마 모르는 척해? 아니 엄마가 오늘 옷을 너무 귀엽게 입으셨어. 아이고 키도 안 지나서나 키가 비슷하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야 옆에 딸 엄마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요런 싸가지 이거
자, 여기 우리 막둥이 커플도 팔을 안 숙여있고요. 아, 나 이럴 때 우리 재수씨도 좀 괴롭혀야 되는데 이거 직원이가 이렇게 잘 챙겨주지. 나 원래 이렇게 얌전하게 이쁘게 지긴 아가씨들 떨어져서 패드집이 지키는 게 내 주둥기 잔뜩인데 좀 더 괴롭히고 싶지만 옆에 어머님이 가출하고 계셔서 어머니! 아니 거기 총각을 덮치시면 어떻게 어머니? 어머니 그런 건 사람과 전쟁이세요. 여기 언니랑 동생은 왜 이렇게 힘이 쭉 빠졌어? 야 바쁠 때가 저래 조금 한가할 때 와요. 아니 어쩔 수가 없는데 오빠 여기 앉으면 항상 바쁘거든. 오빠 우리 남자야. 아 저 까지 눈빛 봐. 아 눈빛 봐 이거 어떡하지? 우리 형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옆에 우리 이쁜이 중딩들 다들 수고했고 다들아 아주 누나서 웃돌이 언니 그 뒤에 조금만 내려주세요. 옷이 차고 나가서 아 왜 자꾸 나한테 등신이 얼굴이 고생했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이쁜 여자들 마련해. 자 마지막 6기까지 내려가실 때 올라온 척 반대쪽으로 안녕히 들어가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땡큐. 자 다음 타실 분들 이용하신 분들 바로 타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